자, 페이지 71페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요. 자, 개념입니다. 기망, 속였더니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울창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요건으로서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침묵,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기망, 사기가 될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침묵이 기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도 사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의 존재, 비난할 정도이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한 허위 광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이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로 속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고 또 이단이라는 것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두 번째 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착오로 인해서 사기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 해야 악을 고지했더니 그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을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곳이 있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박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므로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쓰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만, 1.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2번,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데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 우리 판례가 두 가지는 나눠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받더라도 때려주겠다, 불질르겠다,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강박인 거죠. 이에 반해서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2단에 고의해야 됩니다.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 그 공포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해야 되니까 과실로 강박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피용자, 직원은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는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기 강박은 위법한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했더라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자, 원칙.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도달이 뭐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요지에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배 영역에 진입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동거하는 가정부가 받는 것도 도달이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다. 또 발신호 도달하기 전에 사정 변경. 발신호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호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발생하고 되고요. 발신호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그 효과를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따라서 표의자 입장에서는 도달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한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발송도 되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보통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에 대한 추정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다. 다시 말하면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발신주의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고 그 외에는 뭐죠? 도달주의인 거죠. 세 번째, 공시송단을 언제 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모르지만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공시송단을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을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후견인이 알면 그때는 도달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대리죠. 자, 개념입니다. 자, 대리는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남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궁방만 본인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져 따지고요.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이중매매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중매매도 대리인이 한 것이니까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한 것이니까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솔했다, 경험이 없었다, 경솔무경험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을 기준하는 건 뭐가 있느냐? 공방만 본인이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주관적 요건인 공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지속되는 본인만을 기준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죠?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의 117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대리인의 대리인과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73페이지죠.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매매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민법 118조 위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 118조에 따른다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못하는 것은 처분행위 못하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인 거죠.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계량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가 되고요.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원에서 이루어진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가 이루어진다면 아예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지만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로 하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자기계약 가능합니다. 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대리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제외되는 거, 여전히 금지되는 거 있죠.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변제할 수가 없고요. 다툼이 있는 채무도 변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합치면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 다툼도 없다면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장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장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지 않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장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다만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로 공동후라라는 제한이 존재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고요. 공동후라라는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대리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리인이라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럼 뭘 공동으로 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공동들의 가장 대표인 예가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친권자는 어머니, 아버지도 친권자인데 그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동대리가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엇이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걸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74페이지입니다. 이제 대리권 행사죠. 자,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현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리님을 현명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고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되고요. 또 대리인이 나중에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현명을 해야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 기속된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란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자, 추가될 것은 뭐냐면 자, 현명의 방식입니다. 무방식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이 유효한 현명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유효한 현명이 되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본인인 척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행사는 현명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냐면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수동대리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복대리입니다. 자, 복대리는 뭐냐?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없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 복대리인은 항상 예 없이 임의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수권행위가 있으니까 복대리는 항상 예 없이 임의대리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복대리인 선임한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복 대리인 선임한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 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선임할 수가 있고요. 승낙을 얻어서 선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한 경우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만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복인권이 있다,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서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아니다.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자, 묵권대리입니다. 자, 묵권대리를 제가 지금 75페이지 반페이지로 정리해드렸죠. 그러니까 묵권대리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데, 요 반페이지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묵권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줄여놨죠? 그러니까 줄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줄여놨으니까, 아이, 내용이 부실하다 이상하지 마시고, 줄여놓은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남의 땅을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만약에 지 것처럼 해가지고 현명하지 않고 팔아먹었다면 이건 뭐예요? 남의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고요. 담보 책임 문제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되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뭐죠? 무권 대리인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 우리가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무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됩니다. 자,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무권대리, 표인대리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둘다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시 말하면 표인대리도 뭐 일종의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다만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표인대리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 부분만 표인대리 협의의 무권대리가 다른 거고요. 나머지는 공통적인 거예요.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든 표인대리든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1. 본인은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귀속이 되고요. 누구한테 추인할 것이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승계인에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추인을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상대방은 협의 무권 대리든 표인 대리든 뭐할수 있습니까? 체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요? 추인 여부를.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뭐할수 있습니까? 체고할 수가 있는데, 요 체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체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협의 무권대리든 표인대리든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요. 또 추인 전까지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선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의 행위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 다만 본인이 그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는 두 가지 무권의 공통점이에요. 자, 협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건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인들이죠. 표인들이는 뭐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인대리라고 한다. 일단 표인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표인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인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느냐? 1. 대리권 수유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들은 이미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6권, 권한을 넘으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종류 불문, 뭐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종류 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또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이 무과하셔야 됩니다. 언제? 대리 행위 시죠. 다시 말하면 대리 행위 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대리 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이어야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렇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물론 마지막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지금 초 핵심 요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것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는데 아, 나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당하는 기본서 강의를 들으세요. 들으실 때 외우는 게 아니라 쭉 듣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그 듣는 지식을 가지고 이 강의, 이 계제를 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 걸 암기 모드를 가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은 요 초초 핵심 유학 강의 다 끝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